그럼 이제 그냥 지식사회센터 절대적인 공급의 증가도 있잖아요. 그쵸.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공급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가 공실이 안 생기고, 그 주택이나 빌라가 공실 생기듯이, 지식산업센터도 어느 정도 공급이 된 것은, 꼬마 빌딩이나 약간 이렇게 생활이 불편한, 그런 쪽이 오히려 이쪽으로 올라타는 현상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오래된 오피스에서 지산으로 갈아타는 수요 훨씬 많죠. 많다는 저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정말 뭐 들어보면은 정말 지산이 정말 대출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좀 소자본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추상품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직 좀 망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망설이는지 그렇죠. 아직 지식센터가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또 이야기 들어본 그게 뭐야?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도 있듯이 그쵸, 그런 그쵸.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편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주택, 무주택자가 50%예요. 그쵸, 그쵸. 맞죠? 그리고 집을 평생 안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지금 투자하거나 옛날에부터 2015년, 16년, 17년 꾸준하게 아파트 투자는 무서워, 어려워, 안 해봤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를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구조나 이런 걸까지 아직까지 공부를 안 하고, 안 해봤으니까 어려워. 근데 사실 아파트도 그렇거든요. 안 해본 사람은 어렵거든요. 모르면 어렵고. 그렇죠. 그렇듯이 아직까지 공부가 덜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하고요. 아파트를 막 굉장히 오래 투자한 사람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두려워하는 그렇죠. 거죠. 완전 다른 옛날에 거니까. 과거 이야기하면은 경매나 아니면은 아파트 갭 투자를 굉장히 잘하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아니 정말로 100개씩 뭐 이렇게 했던 분인데, 제가 송도의 분양권 초창기에 500, 뭐 700 이때 이거 한번 해보시라. 송도 미분양 때, 그때 2016년도인가, 뭐 아무튼 15년도인가, 15년이 그때 됐을 때. 사실 하니까 그분이 분양권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하더라고, 그쵸, 그쵸. 결국은. 안 해보면 안 못하죠. 해보면 못 하더라고. 근데 부동산 고수예요. 선배님이고 난 그분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도 자기가 안 해본 분야는 그쵸. 모르는 거예요. 초보죠. 안 초보 해본 분들은. 완전히 프로.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자를 안 해보나 경험을 하나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해봐야 돼. 나는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처음에 여성분들도 음식 처음 만들 때는 막 태우고 안 해보고 두려워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주부들 한 10년 하면 눈 감고 하잖아요. 부동산 투자라든가 모든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거든요. 경험과 해봐야 돼. 책으로 강의로 공부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이유는 단지 뭐안 해봐서, 공부가 안 돼서, 현장 경험이 적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파트 전 국민의 지식산업센터인지 뭔지 아는 사람 5%밖에 안될 거고, 투자자 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반 이상 될 거고, 그다음에 해본 사람은 투자자 중에서도 10%도 안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자기가 안 해본 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해봐야죠. 공부를 해보고. 그럼 이제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지산은? 지상 공부는 처음에 우리가 3년 전인가 그때 만났잖아요. 그때 같이 만난 분 계시죠, 그죠? 조성모 작가님. 그분이 투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분도 이제 아파트나 이런 투자를 나한테 배우러 왔다가 만났거든요. 그래요? 배우러 만났다가 제가 이제, 아, 이거 관심이 있다, 괜찮은 것 같아 해서 이제 강의도 내가 이제 최초로 시켜줬어요. 그때 최초로 시키고, 책 출판에 대해서도 그때 이제 막 하기 전이거든요. 뭐 그런 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내 친구가 또 지식산업센터에 일을 하고 있었고, 저기 뭐 언급을 하려니까 좀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근무한데 갔고, 그때부터 이제 임장을 다녔어요. 그 분양권도 다니고, 그때가 3, 4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임장을 다니고 돌아다니고 매입하려고 여러 번 했었어요. 꾸준한 임장과 책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강의와 책을 썼지만, 그냥 1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게 아니고, 저는
4년 전부터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임장을 하려고 살려고도 했고 굉장히 했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누적된 그런 노하우로 투자를 본격적으로 한 거죠. 제가 작년에 10개를 샀거든요, 진짜. 아, 진짜요? 네. 와. 투자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했던 것이 제가 부동산 투자도 시작한 지 20년 됐다 했잖아요. 근데 본격적인 투자는 내가 7, 8년 전부터 했고 그리고 자산을 형성하기 시작한 건 최근 몇 년 됐어요. 한 3, 4년.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업가들이나 이런 게 성공한 걸 당장 눈에만 보면 성공한 것 같지만 10년, 20년 전부터 아, 그쵸. 예. 막 실패와 반복을 그쵸. 했다가 왜 평화로운 오리가 평화로운 호수과에 가지만 발은 무수한 발길질을 우리 권 작가님도 대학교 때부터 책 쓰고 책 읽고 무수한 것을 해와서 여기까지 사실은 온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근데 단순히 다른 사람은 아, 요즘 잘 나가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성공한 거 보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나는 지금도 1, 2년 후에 뭘 투자할 것인가를 꾸준하게 몇 년 전부터 공부하고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뿐만 아니고 다음 투자처가 뭘까? 이런 걸 계속 임장 다니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2, 3... 빠숑님이 이번에 나도 지식산업센터 인터뷰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년 후에는 또 어떤 분야에 또 책을 쓰고 나올까? 그게 궁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3년 전에 내가 부해놨지만 책을 쓰고 인터뷰를 했을 때는 분명히 아파트나 이런 쪽을 했다가 갑자기 지산 책을 쓰고 또 인터뷰를 하니까 그러면은 2, 3년에는 뭘 할까? 궁금해 하더라고. 하더라고. 분명히 지금도 나는 꾸준하게 공부를 하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3, 4년 전에 이제 막 이제 임장하고 그때 저희 처음 만났을 때. 그쵸. 그때 대비해서 지산이 얼마나 올랐어요? 그때 대비해서 이제 지역별로 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정말로 많이 오른 데는 3, 4년 전이 아니고 만약에 문정주구가 2015년대 분양한 게 800, 900만 원대였거든요. 지금 3천만 원이에요. 딱 3배 올랐어요. 그때 미분양이었대요. 그것도. 근데 미분양이 아시다시피 옛날에 저기 경희궁 자이도 미분양. 맞아요. 나 그거 갔었어요. 송도도 미분양이었고 엄청 송도도 미분양이고 그것들이 지금 그쵸. 한 3배 올랐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근데 아직까지 지지산센터는 핵심 지역 말고 약간 강남에서 강북으로 오고 이런 약간의 저 서울 아까 가산이었잖아요. 제 사무실이 이런 쪽에는 좀 접합된 지역들을 찾으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아파트 하면은 뭐 역세권 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대중화 돼가지고 이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산은 이 오피스 뭐 이제 어느 오피스한테 좋은 거고 어느 지상이 좋은지가 사람들이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어떤 좀 기준들을 보고 지산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파트 투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좋은 것보다도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을 사라.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모든 것은 다 동일해요. 지산이든 땅이든 상가든 뭐 아파트든. 그래서 비슷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비교평가할 때 아파트하고 약간 비교평가하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첫 번째 오피스 같은 경우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출퇴근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하철과 가까우면 좋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서울 도심에는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지하철 역세권이 좋고요. 근데 지하철 역세권보다도 약간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좋아요. 요 위치도 디폴리스가 역세권은 사실 좀 멀거든요. 근데 인기 좋아요. 왜? 규모가 크잖아요. 이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역세권에 나홀로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초역세권은 아니고 한 10분 걸어가야 되는 대단지 5,000세대 아파트가 있어. 어떤 거 선택할래요? 아, 전 대단지. 대단지. 그렇죠. 그래서 대단지의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처음에 가산대 때 현대 퍼블릭이라고 있어요. 근데 가산의 모든 부동산과 분양하시는 분이 그게 1,100분양이었거든요. 거리에서 10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멀다.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인식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성수동에 생각구장을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역에서 도저히 못 걸어가. 아, 진짜요? 15분이 넘어요. 네. 근데 성수정이 대장이야. 네, 그쵸. 왜 대장이 됐을까? 네. 갈아타야 되는데. 굉장히 잘 돼 있고 대규모야. 아.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가산의 대장이 될 퍼블릭이 20분 넘지만, 요것은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P500짜리 로얄똥을 안 샀어요. 네. 아, 여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네. 사야 되나? 이랬다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잘못한 거야. 아. 그래서 옛날에 내가 우리 실전반 투자자하고 네. 다섯 칸이 한꺼번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씩 네. 해서 제가 위치, 아까 500짜리보다 위치 안 좋고 네. A동 비용이 있는데 B동에서 향도 별로 안 좋지만 네. 내가 팔면 과방하게 네. 내가 투자를 할 때는 지각비를 내고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냥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내 생각이 맞은 거예요. 아, 그래서 P가 지금 1억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이런 이제 무조건 대규모가 좋다는 건 아닌데 네. 일단은 당연히 역에서 가까우면서 대규모는 더 좋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이제 선택을 할 때 역세권, 그 다음 두 번째는 대규모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가 잘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임대가 잘 나갈 곳을 이야기하면 아까 또 역세권 대규모였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임장 다닐 때 네.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관리실에 가서 임대가 잘 나가는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 가보면은 이렇게 각 기업체 입주엔 막 이렇게 네. 기업체 이름이 있어요. 1층 로비에. 1층 로비에 있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좀 큰 회사가 들어와 있는지 네. 그 다음에 공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아파트에 좋은 것들이 뭐예요? 편의시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게 지식산업센터가 보면은 보통 1층, 2층 상가돼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지하돼 있고 네. 그랬을 때 그런 편의시설, 인근에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지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네.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지 네.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에 보면은 다 자주식 주차예요. 지하 1, 2, 3층. 네. 그래 아파트도 편한 게 주택에 차등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아파트는 주차 좋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나홀로 빌딩 가서 주차하려면 네. 정말 힘들어요. 못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타워 돼 있는 데도 있고. 네, 근데 지식산업센터가 내가 왜 나홀로 빌딩에 대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옮길 것이다 생각하냐면은 네. 똑같은 거예요. 주차 시설도. 그러네요, 확실히. 그래 주차 대수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주차 대수가 네. 많은 곳들. 네. 그러면은 편리성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주차 대수가 잘 돼 있는가? 네.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왜 아파트를 가격을 할 때 강남 진입이 얼마나 편리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잖아요. 그쵸. 지산이나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강남이 비싼 이유가 그래서 우리 지산업선수의 제일 비싼 곳이 문현지구잖아요. 강남과 가깝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수동 네. 성수동이 올라가면 바로 그렇죠.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성수동이 또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강남하고 가까우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강의할 때 좀 핵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도심 서울에는 오피스 위주의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곽지 경기도에 네. 가면은 오피스가 가끔 있어요. 네. 그런데 역세권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임대 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투자할 때 좀 리스크가 있는 거고 지식산업센터도 똑같은 지식산업센터 단지 내에 네.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할 게 있거든요. 그거 설명하려면 제가 또 3, 4시간 강의가 돼야 되니까 네.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하면은 이제 뭐 푸르지오, 힌스테이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브랜드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상도 그런 게 있나요? 지금 그렇죠. 아까도 생각공장 이야기를 했는데 네. 생각공장은 어디서 만든 거냐? 네. SKD&D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정확한 소스는 아닌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고 사람들 시행사나 시공사 분양사 많이 만나잖아요. 네. SKD&D가 원래 분양업을 했대요. 네. 분양업을 하다가 큰 건데 네. SK그룹하고 네. 태영건설하고 네. 이제 만든 건데 그 브랜드가 이제 생각공장이라는 게 요즘 인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대형 단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시행과 시공을 같이 해버려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대형 대시장에선 대형 대시장 플렉스. 네. 그다음 이번에 롯데에서도 했어요. 네. 롯데에서 뭐더라? 아무튼 롯데에서도 이번에 브랜드화 시켰고 그다음에 뭐 SKD&D 그다음에 뭐 태형 대시양 플렉스 그다음에 현대에서는 현대 테라타워. 테라타워가 그 브랜드. 왜요? 현대 테라타워. 그렇든 브랜드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대륭에서라든가 이렇게 중소기업에서 지식산업센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많이 진출했어요. 그 많이 진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대기업들도 미래 지향적이고 발전성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챈 거죠. 그렇죠. 대기업들은 돈 냄새 잡아타요. 그 돈 되는 거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도 우리 한 부분하고 비슷하듯이 아파트도 그렇고 앞으로 성장을 하고 또 기업들도 그런 거일 거예요. 주택 규제가 굉장히 심하니까 다른 먹거리를 찾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운들면서 브랜드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브랜드화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